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과장입니다. 오늘은 평지길에 위치하고 전철역과도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안내해드릴 텐데요.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입니다. 모두 분양 완료가 되었었는데요. 어제 해약분으로 한 세대가 나와서 전철역 인근에 그리고 광주 시내권으로 내 집 마련하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광주역까지는 자차 5분, 버스로는 3정거장 거리이고요. 경기 광주역에서 강남역까지 현재 7개 정거장으로 약 33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추후에 수서 광주선이 개통이 된다면 강남 수서까지는 지하철로 약 12분 정도면 이동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하 벙커형과 그리고 방 3개, 넓은 옥상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에 위치한 전원주택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들어오는 진입로는 평지길로 되어 있고요. 외관은 스타크와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모델하우스의 대지 평수는 73평, 주차장 12평과 건축 평수 40평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가스 상하수도 5폐수 직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곳은 지하 벙커형 주차장이고요. 차량 2대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계단을 통해 내부로도 이동해 볼게요. 아담한 잔디 마당이 준비되어 있고요. 밝은 톤의 외관 모습입니다. 건물 가장자리로는 아기자기하게 조경수가 심어져 있고요. 앞쪽으로는 실내에서 바로 나오실 수 있도록 데크 테라스가 준비되었는데요. 이곳으로 나오셔서 탁 트인 전망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간으로는 작은 화분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로 이동해 볼게요. 첫 번째 현관의 모습이고요. 키 큰 신발장과 하부장을 이용해 신발 수납 넉넉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헤링본 패턴의 바닥 마루가 눈에 띄는 실내 모습이고요. 거실과 주방을 함께 쓰는 LDK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거실 창호 기준으로 남동향 배치되어 있고요. 화이트톤의 웨인스코팅 인테리어로 더욱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거실에서 외부로 나가실 수 있도록 커다랗게 창호 시공되어 있고요. 바로 맞은편으로는 주방이 위치했습니다. 4인용 식탁 놓으시고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었고요. 11자형 주방 구조로 조리하는 동선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개방감 우수한 주방의 환기창과 아일랜드형 조리대가 준비되었는데요. 가족분들과 소통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리하실 수 있는 3구 전기 쿡탑 그리고 싱크볼 마련되어 있고요. 바로 뒤편으로는 냉장고 2대 놓으실 수 있도록 냉장고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방 뒤편으로는 다용도실이 준비되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다음에 저와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 마련된 작은 방입니다. 게스트룸으로 사용해 보셔도 좋고요.
외부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커다랗게 창호 시공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에도 드레스룸 설치되어 있고요. 시스템장을 통해서 물건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욕실입니다. 샤워가 가능하도록 샤워 부스 마련되어 있고요. 블랙톤의 가구가 더욱 감성적으로 보이네요. 계단 아래 공간을 이용해서 창고도 마련해 주었는데요. 습하지 않도록 환기창도 만들어 주셨네요. 1층 공간 안내해 드렸고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으로 오르는 길목에도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밝은 모습이네요. 2층은 안방, 작은 방, 메인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방 모습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겠고요. 안방은 외부로 나가실 수 있는 미니 테라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크 윗부분으로는 작은 테이블 두시고 휴식 취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뒤편으로는 숲이 위치해 있어서 맑은 공기 마실 수 있겠어요. 안방에 마련된 드레스룸입니다. 메리평 붙박이장과 시스템장 설치되어 있고요. 공간 넉넉하게 나와서 한철 옷가지와 이불들은 이곳으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 이동하실 수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작은 방과 연결된 구조이고요. 메인 욕실은 반신욕 하시기 좋은 욕조 시공되어 있습니다. 질감 느껴지는 타일들이 개성 있어 보이고요. 골드톤의 몰딩과 수전도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이곳은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세면대 공간이고요.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왼편으로는 작은 방이 준비되었는데요. 성인 자녀 방으로 사용하시기 좋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드레스룸까지 완벽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곳은 미니 발코니인데요. 가끔씩 나오셔서 외부 뷰를 바라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층으로 이동해 볼게요. 터닝도어를 열고 나가면 3층에는 옥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옥상은 앞면과 뒷면으로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주택 단지들이 내려다 보이고요. 탁 트인 전망으로 가슴이 시원시원합니다. 뒤편 넓은 옥상 공간으로는 바로 숲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가을날 단풍 구경은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집 옥상에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분리되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바베큐 파티라든지 간단한 티타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 장지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경기 광주역과 광주 시내가 가까워 다양한 인프라를 누리시기 좋고요. 자차 3분 거리의 고산 IC와 태전 분기점을 통해 성남, 서울, 용인, 이천 방향 접근성이 수월한 곳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1인 가구부터 성인 4인 가족까지 거주하시기 좋고요. 도심 속 숲세권 현장을 찾으셨다면 장지동에 위치한 마지막 한 세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